특허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 지역의 특별한 산물. 옛날 물건 또는 낡은 물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밤의 카페 테라스, 자화상 등의 작품을 남긴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매운맛과 독특한 향이 있는 채소로 동그랗게 생겼고 껍질이 있어요. 까거나 자를 때 눈이 매울 수 있어요. 밝고 선명한 푸른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나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의 색깔이 주위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옷에 헝겊을 달거나 덧대어 돈이나 소지품 등을 넣도록 만든 부분.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쩍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은근한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늘이 생기도록 천막처럼 치는 물건. 텐트와 비슷하나 벽이 없이 삼면 또는 사면이 뚫려 있는 것은?